자, 여기 4명의 사람이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인 모를 이유로 구멍이 난 것입니다. 물이 막 새고 있어 곧침몰할 위기입니다. 4명의 사람들은 배가 구멍이 난 이유에 대해 각자 얘기를 해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 배는 무려 30년 전에 만든 것이라 낡아서 그렇다고 시간 탓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곳에 암초가 많아서 배가 쉽게 부딪힐 수 있다. 그래서 장소 탓을 하죠. 세 번째 사람은 정부에서 배를 튼튼하게 만들 돈을 주지 않아서 그렇다면서 나라 탓을 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배에 구멍이 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람 탓을 하죠. 배에 구멍이 난 똑같은 상황인데도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죠. 만약 이 배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해보죠.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러면 이 구멍은 이 사회에서 일어난 다양한 문제들, 사회 현상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는 이 사회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 시간 탓, 장소 탓, 나라 탓, 사람 탓도 해보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이런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에 구멍이 뚫린 이유를 배가 오래돼서 그렇다고 하는 시간 탓으로 하는 관점인 시간적 관점입니다. 시간적 관점이란 사회 현상을 과거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좀더 어려운 말로 시대적 배경과 맥락으로 살펴보는 것이죠. 실제 사회 현상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국가대표 축구 경기 중 우리나라는 유독 한일전에 열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시간적 관점으로 보면 과거의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며 힘든 시기를 보냈고 이때 한국 국민에게 쌓인 분노가 역사적으로 그대로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간적 관점은 옛날을 통해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미래의 사회 방향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고령화 사회를 들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젊은이들이 너무 적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많은 사회를 말하는데 이 문제를 시간적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 먹을 게 부족하던 시기에 애를 조금만 낳자는 산아 제한 정책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를 불러온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두 번째 관점은 장소 탓을 하는 관점입니다. 이를 공간적 관점이라고 표현하죠. 공간적 관점이란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의 장소, 영역, 네트워크로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의 원인을 공간적 관점으로 볼수 있죠.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위치가 이 중국의 오른쪽에 있으면서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면서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간적 관점은 왜그 장소에서 그런 사회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알아보는 관점이죠. 앞서 말했던 고령화 사회를 공간적 관점으로 보면 농촌이라는 공간에 있던 젊은이들이 모두 도시라는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농촌에는 늙은 사람만 남게 되어 농촌의 고령화 비율이 높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바로 이 공간적 관점으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라 탓을 하는 관점입니다. 이를 사회적 관점이라고 하죠.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로 사회 현상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가 처벌 제도가 약해서다. 아니다. 교육제도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 제도 탓을 하는 것은 사회 현상을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에서 찾아보는 사회적 관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고령화 사회를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노인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이 노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사회에서 이 노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복지정책 운영 비용이 증가하면서 사회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고령화 사회를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죠. 마지막은 사람 탓을 하는 관점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도덕적인가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윤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도덕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볼일을 보고 싶다고 개처럼 길거리에 막 볼일을 보면 안 된다는 생각과 선택을 할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윤리적 관점이 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의견에 이것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나 학교 폭력을 예방해서 학생의 인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서로 다양한 윤리적 관점으로 해석한 것이라 할수 있죠. 즉, 윤리적 관점이란 법으로 규제되어 있진 않지만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윤리적,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하는 관점이라 볼수 있죠. 고령화 사회를 윤리적 관점으로 보면 노인들이 마치 문제인 것처럼 노인들을 돌보는 젊은이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책임의식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죠. 자, 우리 네 가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배웠습니다.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하지만 현대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관점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봤던 고령화 사회는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여기서 다양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게 되죠. 즉, 우린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 관점을 모두 통합한 통합적 관점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통합적 관점의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죠. 화장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화장장은 시체를 불에 태워서 장례를 치르는 곳입니다. 하지만 시체를 태우는 곳이다 보니 이런 화장장을 짓는 장소를 고르기가 매우 어려운데 자기 지역에 화장장이 지어지는 것을 대부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 문제를 통합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시간적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장례문화는 어땠으며 어떻게 변해왔는지 시간적 순서로 알아볼 수 있고 공간적 관점으로 보면 화장장 건설에 적합한 위치는 어디일까? 화장장이 건설된 곳은 어떻게 변했을까 등을 조사해서 이해해 볼수 있죠. 또는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화장장 건설에 필요한 법과 제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면서 화장장 건설 문제를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 마지막 윤리적 관점으로는 화장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와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가지 사회 현상도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